안녕하세요, 여러분. 먹고노는 블로거십니다. 와, 영상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. 잘 지내셨나요? 저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잘못 찍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랜만에 올리는 컨텐츠는 저희 동네에 있는 매운 냉면 맛집 해주냉면 박누기입니다. 여기 서울에서 엄청 유명한 곳이라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요. 모르신다면 한번 꼭 방문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먹고 나서 엄청 배 아프실 거예요. 근데 아플 걸 알고 자꾸 찾아가게 되는 그런 맛집입니다. 오전 11시 반에 오픈하는데 오픈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. 그 골목길에 있어가지고 줄이 좀 이렇게 서기가 힘들긴 한데 이 회전율이 엄청나게 좋아요. 그래서 많이 안 기다립니다. 뭐한 15분? 20분? 그 안에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고 진짜 밖에서부터 완전 빠르게 주문 받고 앉자마자 음식 나와요. 그래서 아, 과연 맛집은 맛집이구나 하는 곳이고 뭐 평일에 가든 주말에 가든 조금 대기는 있는 편이고요. 저녁 9시 마감, 라스트 오더는 8시 반까지 가시면 됩니다. 황규복 씨와 김춘자 씨의 1983년부터 시작된 이 해주냉면은 예전에 잠실 신천역 일대부터 시작을 해서 8년에 걸친 노력 끝에 아주 마법의 양념, 매운맛 원조 냉면을 만들어낸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먹을 때는 막 엄청나게 막 맵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긴 들지만 그래도 와, 못 먹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. 근데 먹다가 보면 점점 매워져요. 매울 때이 참기름을 두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오기가 있어가지고 참기름 안 두르고 먹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참기름을 두르게 됩니다. 근데 그렇게 먹어도 다음날 배가 찢어질 듯 아파요. 사이드로는 물만두랑 삶은 계란 있고요. 뭐 메뉴 대표 메뉴는 물냉 아니면 비냉 선택하는데 비빔냉면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시키면 거기에 육수를 부어줄까 아니면 말까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. 안 부어도 되고요. 그냥 먹다가 차가운 냉면 육수 달라고 하면 또 추가로 주시니까 그때 넣어 먹어도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슴슴한 물냉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둘이 가셨다면 물냉 하나 비냉 하나 이렇게 드시면 좋고 사리는 2,000원밖에 안 하긴 하는데 기본 양이 많거든요. 그래서 처음부터 사리를 추가하지 마시고 드시다가 부족하면 사리를 추가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게 밀키트도 되게 잘돼 있어요. 뭐 캠핑 가시거나 할때 매운 냉면 땡긴다 하시는 분들은 사가셔도 좋습니다. 물, 가위, 무, 육수 다 셀프고요. 물만두는 그냥 비비고 물만두 같은 거예요. 그냥 물 한번 퐁당 담갔다가 나오는 건데 그냥 뭐 소소한 맛입니다. 굳이 안 사드셔도 되고 양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드셔봐도 좋고요. 쿨피스는 작은 거 나와요. 1,000원짜리인데 그냥 캔으로 된거 작은 거 나옵니다. 그래도 엄청 맵기 때문에 쿨피스 하나 시켜서 드시면 매운맛 좀 가라앉아요. 여기서 보인 게 이제 물냉 8,000원짜리 하나, 비냉 하나 나왔고 사리를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드시다가 추가를 하세요. 왜냐면 양이 진짜 많습니다. 저는 사리를 추가했는데 거의 사리만큼 다 남기고 온것 같아요. 자, 뭐 이렇게 생겼고요. 평양냉면 같은 육수 맛이 좋아요. 그래서 평냉 요즘 한 그릇에 비싼 데는 뭐 16,000원씩 하잖아요. 근데 좀 가성비 있게 드시려고 하면 이 잠실 세내역에 있는 해주냉면에 오셔가지고 요 냉면을 드시면 메밀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밀냉면으로 해가지고 평양냉면 느낌 나게 육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비빔냉면 맛있게 드시는 방법, 식초 크게 한 바퀴, 겨자 크게 한 바퀴, 그리고 설탕 2스푼 이렇게 넣으라고 하는데 한 절반 정도 드시다가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냉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냉 러버이기 때문에 식초 두르고 겨자 두르고 설탕 두르고 하는 거는 좀 맛이 없었습니다.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. 온육수는 셀프로 떠서 드실 수 있거든요. 요게 또 기가 막힙니다. 그래서 온육수 많이 드시고 오시면 좋고요. 잠실 세내역에서 조금 걸어오셔야 돼요. 그 종합운동장역에 내리셔가지고 걸어오셔도 되는데 뭐한 중간쯤 있으니까 가까운 역에서 걸어오시면 되고요. 웨이팅도 그렇게 길지 않고 직원분들이 아주머니도 있고 그 주문 받으시는 남자분도 계시는데 전부 다 친절하고 되게 싹싹하세요. 그 오랫동안 맛집이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. 먹고 나서 배는 진짜 너무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생각나서 또 방문하게 되는 해주냉면입니다. 궁금하신 분들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요즘 조금 바쁘긴 한데 그래도 시간 내서 영상 또 중간중간 한 번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가 4,000명을 향해 가네요.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. 안녕.